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하원에 이어 어제는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진강 뉴욕 한인회장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 19%의 교사들은 직접 총으로 무장하는 것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두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직접 원료를 구입해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FDA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넘겼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하원에 이어 어제는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어젯밤 표결을 통해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이 하루 만에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상원은 11개의 관련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마지막에 하원이 통과시킨 원안을 표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1개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자정이 가까워서야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모두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손쉬운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60표 이상 필요했는데 4표 차이로 가까스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48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를 던진 것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 삭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44명이 찬성했지만 4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3명 가운데 버니 샌더스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누구도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파가 반란표를 던지며 공화당에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상원은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위에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데다가 민주당 소속 존 맨친, 존 테스터 상원의원과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말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며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 검토법에 따라 발의된 겁니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이번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필요한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서 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면서 하원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만약 의회에서 처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제동을 걸면서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했지만 나이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또 건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마친 직후 좌석으로 돌아가다가 무대에서 넘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지는 장면은 동영상에 잡혔고 소셜미디어를 타고 유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을 헛디뎌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어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무대 위 공군 당국자들과 비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뒤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넘어지기 직전까지 연단 가운데에 서서 90분에 걸쳐 생도 수백 명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주며 격려했습니다. 벤 라볼트 백악관 홍보국장은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 없다면서 악수를 하다가 무대 위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다고 트윗했습니다.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지면서 다음 대선 출마를 두고 그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자신의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입니다. 이날 공군사관학교 연설에서도 자신의 나이를 두고 30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의 실족을 문제 삼고 그의 건강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대통령이 매우 건강하고 충분히 경무를 감당할 체력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제 저녁 진강 뉴욕 한인회장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지지자들은 진강 후보와 함께 한인사회의 미래를 그리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퀸즈 리셉션 하우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에 도전하는 진강 후보 후원의 밤 및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진강 후보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과 지역 한인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오는 11일 선거에서 진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 선 진강 후보는 이민의 세대가 쌓아온 유산을 발전시키고 한인 이민 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 주류 사회 각 분야에 더 많은 한인 2, 3세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뉴욕 한인회가 능력 있는 인물들을 품고 한인 사회의 미래를 그리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My dream is to bring together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s. Build upon their experience and their knowledge, and then take pack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the next level. We need to bring in young Korean American professionals into the organization. We need to have programming that's more relevant to young Korean Americans and professionals.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은 강 후보가 자영업을 하는 1세대 부모 밑에서 자라 성공적인 변호사 경력을 이뤄낸 2세대라고 소개하고 한인 이민 사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이민 2, 3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1세대가 없는 2세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를 기반으로 2세대, 3세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동포사회 구현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한국 트로트 가수 김미아 씨가 작곡한 진강 후보 캠페인송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 의상을 착용하는 것으로 출정식을 마친 강 후보는 선거 전날인 10일까지 집중 유세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시는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제한하기 위한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이 규정을 두고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방침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제한하기 위해 숙소 소유주가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이런 규정과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극단적이고 억압적인 방침이자 사실상 단기 임대에 대한 금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등록 제도는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 거래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맨하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3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대변인은 뉴욕시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런 규제 법안은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나온 겁니다. 또 비판론자들은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광도시인 뉴욕시에서 집값이 더욱 뛰고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탈리아의 인기 있는 관광도시 피렌체도 역사적 중심지에 신규 단기주택 임대를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 19%의 교사들은 직접 총으로 무장하는 것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정규 교육과정 공립학교 교사 9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출근하는 것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였습니다. 반면 54%는 총기 소지가 학교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26%는 교사의 총기 휴대가 학교 안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총기 휴대에 찬성한 19%는 작은 비율이지만 구성원 수로 따지면 55만 명에 달합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의 공립교사 약 305만 4천 명 가운데 55만 명은 허용될 경우 학교에 총을 휴대하고 출근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총기 휴대가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느끼는 교사 비율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히스패닉계 15%, 흑인 9% 순이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2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가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중학교는 20%였습니다. 다만 교사들은 총격범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학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안전 문제를 꼽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49%는 괴롭힘이라고 대답했고 싸움 12%, 마약 11%, 자해 10%, 교직원에 대한 공격 6%, 총격범 5%에 그쳤습니다. 또 교사들의 53.9%는 방문자 출입 시 등록과 신분 확인, 수업 시간 중 외부 출입문 잠금, 학생, 교직원 신분증 폐용,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학교 보안 절차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뭄에다 사육에 드는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농가들이 소 사육을 줄이고 있습니다. 쇠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가뭄과 비용 상승 등으로 농가들이 소 사육을 줄이면서 미국 내 쇠고기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농업전문은행 라보뱅크는 쇠고기 분쇄육이 2020년 이후 20% 상승했고 수요가 많은 올해 여름에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파운드당 평균 가격은 5달러 33센트에 달하고 내년에는 15에서 25센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분쇄육뿐 아니라 전체 쇠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한 햄버거와 스테이크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쇠고기 가격 상승에 미국인들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해산물 등 대체재로 눈을 돌리거나 쇠고기 구매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목축업자들이 몇 년 동안 이어진 가뭄과 높은 비용 때문에 소를 덜 사육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연료와 사료, 농기구, 심지어 은행 이자마저 급등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지역의 한 농장주는 2014년에는 소 한 마리당 500에서 600달러를 벌었는데 올해 초 마리당 이윤이 20달러로 떨어졌고 그나마 최근 약 80달러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은 1979년 이후 연간 최대 감소폭인 20억 파운드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의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직접 원료를 구입해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의 원료를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FDA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FDA에 세마글루타이드 복합물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FDA가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승인한 약물로 오젬픽과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의 원료입니다. 최근 오젬픽과 위고비가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물량까지 시장에서 사라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오젬픽과 위고비 대신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염을 약국과 온라인 등에서 주문해 복용하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FDA는 안전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 건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마글루타이드를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승인했지만 세마글루타이드 복합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품질 등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를 제조하는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도 세마글루타이드 복합물을 복용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과 품질, 효능 면에서 약물 제조에 사용되는 세마글루타이드와는 차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팍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거리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팍의 브로드 에비뉴 선상 건물 앞에는 군데군데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의류와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 축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고물가에 얇아진 지갑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상인들한테 좀 용기를 좀 심어주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함께 한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한인들도 좀 답답했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친구도 만나보고 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기여를 해서. 올해 거리축제는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내일까지 팰리세즈팍 브로드 에비뉴 선상에서 펼쳐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4일 태난먼 사태 34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 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태난먼 사태 희생자 추모 및 중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탄압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하원의원 11명의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인 8만 1,626명이 한국 내에 소유한 주택은 총 8만 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국적자 보유 주택이 4만 4,889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적자 23.8%, 캐나다 국적자 7%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6,401만 평방미터로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5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전주 6.57%에서 이번 주 6.79%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프레디맥의 샘 케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다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이번 주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다며 주택 구매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미국의 2022년 출생아 수가 366만 1,000명으로 직전 연보다 3천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최근 최저치였던 2020년에 361만 4천 명보다는 4만 7천 명 많았습니다. 지난 2007년에 태어난 신생아 432만 명에 비하면 15%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총 사망자 수가 327만 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38만 5천 명 적었고 2022년 총 인구는 0.6% 200만 명 증가해 3억 3,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